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광우입니다. 계속해서 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호조와 국채금리 안정세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3대 지수 좋은 모습으로 종가 형성했는데요.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다만 MS는 시간 외에서 5% 급등하고 알파벳은 6% 급락하는 등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린 모습까지도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도 증시 9화 함께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라고요. 어제 우리 시장 양지수 모두 1% 넘는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코스피는 나흘 만에 상승했습니다. 장 초반 반대 매매 출회로 1% 넘게 하락했지만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확대되는 장세로 강세 전환하면서 코스피는 1% 넘게 상승, 코스닥은 2% 넘게 상승하면서 종가 형성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장 초반부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예상 체결지수 확인하시죠. 코스피 0.46% 강보합권에서 출발 예상하고 있습니다. 2394.55포인트 선에서 출발 예상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소폭의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0.07% 상승한 785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은 양 지수가 좋은 모습으로 붉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살펴봐야죠. 코스피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88% 상승하면서 69,100원 선에서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인텔 그리고 AMD가 장악하고 있는 PC용 CPU 시장에 도전장을 낸다라는 좋은 소식 전해왔는데요. 이 삼성전자도 경쟁사 동향을 주시하면서 시장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왔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0.33% 상승한 채 출발 예상하고 있고요. AI 서비스 전문 기업 이지소프트와 AI 휴먼 콘텐츠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SK하이닉스 0.55% 강보합권에서 역시나 출발 예고하고 있습니다. HBM3 점유율 1위 계속해서 국권이 다지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합권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0.74% 상승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마저 살펴보시죠. 자, 포스코홀딩스 0.11% 상승한 채 출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잠정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하락했지만 영업이익은 상승했습니다. 철강 부진 속에서 비철강에서 선방했다라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현대차는 0.05% 그리고 LG화학은 0.81% 기아 0.37% 전반적으로 시총 상위주들 상승하면서 출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 SDI가 0.42% 빠진 채 출발 할 것으로 보이네요. 자, 그럼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 0.43%, 에코프로 0.4%, 에코프로 형제주 오늘 강보합권에서 출발 예고하고 있습니다. 10월 24일 어제였죠. 어제 기준으로 기관과 외국인 코스닥 순매수 1위 종목이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양 종목 이 형제주가 나란히 0.4%대의 상승 출발을 예고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0.89% 하락한 채 출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상한가 가도 모자랄 판국에 주가가 뜨뜨미지근하다라는 분석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합병 기권 소식 속에서 합병 자체는 가결이 됐는데요. 이 변수는 주식 매수 청구권에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서정진 회장이 주식 매수 대금이 얼마가 들더라도 빚을 내서라도 투자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고요. 오늘 시장에서 0.89% 하락한 채 출발 예고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DX 1.73% 강세 보여주면서 출발 예고하고 있고요. LNF는 0.25% 빠진 제 출발 예상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HLB 0.34% 하락,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 0.85% 강세, 펄어비슨 보합권에서 예상하고 있고요. 알테오젠이 2.52%로 크게 급등한 채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HPSP가 0.43%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개장 전에 두 가지 종목 담아보겠습니다. 바로 자산운용 윤정식 상무님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무님 첫 번째 종목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SM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SM 같은 경우는 실적이 뭐 최근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들 대부분 뭐 실적 기대감인데 이 SM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좋습니다. 3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YOY 기준으로 80% 이상, 83.7%가 상승을 하면서 시장 컨센서스에는 어느 정도 좀 부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인력이 증가하면서 고정비가 늘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반 잘 팔렸고요. 음원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MD 사업도 좋으면서 분기 최대 영업이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음반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음반 판매량이 역대 최대입니다. 역대 최대인 896만 장을 팔면서 음반과 음원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2.3%가 늘어났습니다. 매출액이 1169억으로 음반 음원 쪽 매출액이 상당히 좀 많이 기여를 해주는 그리고 사상 최대의 이런 매출액을 보여주는 이 기여함을 토했는데요. 음원이 기본이죠. 기본이 잘 돼 있는 상황에서 다른 부분들도 잘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SM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 약점이 있었습니다. 이 해외 시장에 대한 약점이 다른 이 하이브라든지 뭐 YG라든지 이런 이 다른 이 비슷한 규모의 엔터 회사들에 비해서 해외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이 약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죠. SM의 이 최대 주주가 바뀌면서 이 카카오와의 그런 시너지도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대한 그런 사업들, 그러니까 이 아티스트들의 해외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확장하는 특히 북미 활동을 상당히 좀 강화할 계획이고요. 그러면서 현지 아이돌 제작 가능성까지 존재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티스트들, 인기 있는 아티스트들 컴백 주기가 상당히 좀 길었습니다. SM 그동안. 근데 이 컴백 주기를 좀 짧게 만들면서 이 외형과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M 주가를 보니까 상당히 그동안 많이 밀렸네요. 낙폭 과대주로서도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네, 영원무역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영원무역 같은 경우는 3분기 뭐 컨센서스에는 부합하는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영업무역은 이 OEM, ODM이 가장 이 그 메인 사업이죠. 근데 OEM 쪽 부문이 지난 2년간 너무 사실은 빠른 속도로 그리고 크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역기저 효과가 불가피하면서 OEM 쪽에 있어서의 그런 이 실적 하향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우려감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하지만 여전히 이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뭐 지난 2년이 너무 많이 올라갔다라는 부분이지 이 경쟁 업체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양호한 그런 성장세를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반기 달러 기준 매출액 성장률이 영업무역 OEM이 한 7% 정도인데 마켓 평균이 역성장했습니다. 마이너스 8% 정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은 영업무역 시장 대비해서는 상당히 이 좀 선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4년 1분기부터는 제가 시장 대비해서 3분기에 좀 성장을 했다. 역기저 효과였다. 그러면서 좀 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 자체가 이제 다시 또 24년 1분기부터는 업황이 좀 회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업황이 회복이 된다라면 지금 자체도 영업무역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고 그래도 시장이 축소가 되더라도 그래도 성장률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전방산업도 성장을 한다. 그러니까 23년 4분기에 전방산업이 재고 조정이 이루어지거든요. 이 재고 조정이 끝나고 나면 24년 1분기부터는 업황이 회복되고 그리고 지난 2년간 글로벌 뭐 동종 업계에서는 거의 이 최고치의 최대치의 그런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 업황이 좋아질 때는 피어그룹 간의 밸류에이션도 지금 매력적이거든요. 여기에서 조금 더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업체다라는 부분 이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내년에도 실적이 내년 1분기부터는 뭐 당연히 좀 좋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상당히 좀 싸다라는 점. 그러니까 23년도 지금 펄을 계산을 해본다면 4.3배 수준이거든요. 내년 실적 가지고 본다고 하더라도 뭐 여전히 4배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좀 저평가 구간입니다. 최근에
이 밸류에이션 높은 종목들 좀 부담스럽죠. 근데 영업무역 내년에 성장을 한다. 그리고 이 PER도 상당히 저평가 구간이다. 그래서 주가도 좀 부담이 상당히 낮은 편이다. 라는 부분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SM, 음반 판매 힘입어 3분기 최대 영업이익을 전망하고 있고요. 그렇게 컨센서스 상회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기 아티스트 컴백 역시도 기대감이 큰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 영원 무역까지 알아봤습니다. 10월 25일 수요일 우리 시장 문 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는 양 지수가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출발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크라이나 재건과 건설기계 그리고 모듈러 주택 쪽에서 강한 테마를 이뤘습니다. 푸틴 건강 이상설에 특히나 미국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여줬던 테마가 많았었는데요. 네옴시티 관련주도 강했고요. YTN으로 인해서 미디어 관련된 종목들 역시도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도시 가스, LPG 그리고 방산과 사료 관련된 종목들 일제 약세를 기록하면서 오늘 테마는 어떤 종목들이 상승을 보여줄지 어떤 테마들이 좀 약할지 저희 증시부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장된 직후에 지수의 모습도 확인해봐야죠. 저와 함께하시죠. 네, 코스피 코스닥 0.12% 상승하면서 2386.28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0.37% 상승하면서 787.75포인트 선에서 기분 좋게 나란히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종목 검색 많이 하고 계실까요? 10가지 종목으로 저희가 추려봤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슈 분석해볼까요? 하나마이크론 1.25% 오늘 약세를 기록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후공정 관련주죠. 이 반도체 관련주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어제 엔비디아가 ARM 기반 PC용 칩 개발 추진 소식 속에서 이 반도체 후공정 장비주로 부각이 되면서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오늘은 1% 넘게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우리 기술 투자입니다. 오늘 0.23% 소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 비트코인 주가 강세, 국내 비트코인 그리고 블록체인 관련주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어제 12% 급등했는데요. 어제 관련된 종목으로 위지트는 상한가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 보실까요? 칩셋 미디어. 자, 칩셋 미디어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칩셋 미디어가 어제 23% 급등세를 연출했었는데 오늘은 상승을 반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지금 2% 넘게 낙폭 보여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칩셋 미디어,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메타버스 테마 상승 속에서 함께 강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3분기 호실적 기록하기도 했고요. 엔비디아가를 대체할 수 있는 자율주행 NPU, 중국과 대만 그리고 일본 등의 고객사의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좋은 소식 전해왔습니다. 다만 오늘 시초부터 2% 밀리면서 출발하고 있네요. 다음은 코오롱 글로벌입니다. 0.42% 조금 약한 모습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네옴시티 그리고 지금 관련된 수처리, 인조잔디 쪽에서 MOU 체결했다는 소식 속에서 급등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0.42% 빠진 채 출발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히림 살펴보겠습니다. 히림 2.4% 하락한 채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다수 좋은 상승세를 기록했었던 종목군들이 오늘 추가로 연이어 상승을 하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히림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한가 진입했었죠. 이 세계적인 건설 사업과 그리고 건축 설계 기업 설계하는 기업입니다. 네옴시티 테마로 역시나 함께 상승했었던 종목이었는데요. 이 사우디 투자부와 현대건설과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에 어제 상한가 기록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다만 오늘은 2%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상보 오늘 11%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간 외에서도 8% 넘게 급등했었던 종목이었는데요. 중국 흑연 수출 통제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부각되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다음은 신신제 0.81% 하락하고 있고요. 신신제 어제 상한가 기록했었는데 중국 1위 제약사인 시노팜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속에서 어제 상한가 진입했습니다. 다만 오늘은 0.81% 약한 모습이고요. 자, 다음은 포시에스 보합권 그리고 솔트웨어 보합권 나오
다우 기술 역시도 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시에스 어제 시간 외에서 10% 넘게 급등했었는데 네이버가 사우디와 함께 1,000억 원대 디지털 트윈 사업을 수주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주로 부각됐습니다. 자, 디지털 트윈이란 도시계획과 홍수 예측 등에 활용될 예정인데요. 관련된 종목들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시간 외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자, 그럼 더욱더 자세한 소식은 강건우 앵커와 함께하시죠. 개장하고 4분 정도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관심 종목 계속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 오늘 뭐 장 초반에 조금 강하게 시작하나 했더니 다시 마이너스권으로 갔고요. 삼성전자 오늘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순 매도로 초반부터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합 정도에 있고 포스코홀딩스 1.4% 어제 좀 많이 올랐는데 오늘 조금 다시 밀리네요. 상보 흑연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대감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10% 정도 지금 오른 상태고 카카오 어제는 약간 반등을 하나씩 되는 오늘 다시 밀립니다. 1.4% 정도 이렇게 밀려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뭐 어쨌든 뭐 자사주를 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자사주를 기존에도 가지고 있었는데 앞으로 좀 자사주를 사서 소각을 하는 거냐 마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청사진이 아직은 없죠. 마이너스 0.5% 내려가고 있고 포스코디엑스 포스코 같은 이름 가진 회사들이 1% 2%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힐림 어제는 현대건설이나 사우디하고 MOU 얘기가 있어가지고 어제 상당히 강했었는데 오늘 마이너스 1.4% 약세로 시작을 합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의 사업 회사죠. 가는 지금 방향이 같습니다. 에코프로 BM은 더 밀리네요. 0.8%, 현대바이오 2.2% 이런 식으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 한미 반도체 아무래도 이제 HBM 관련해가지고 제가 뭐 센티멘털, 펀더멘털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제도 계속적으로 장에 관심이 한 복판에 있었고 오늘도 장 초반에 3% 정도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급으로 봤을 때는 선물 시장에서 그동안 외국인들이 악영향을 많이 끼쳤었거든요. 그러나 오늘 장 초반에는 그나마 플러스 쪽에 61개약 지금 플러스로 순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현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334억 순 매도하고 있고 코스닥은 492억 그래서 전체적으로 800억가량 장 초반에 지금 6분 정도 흐른 가운데 순 매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으로 좀 봐드릴게요. 프로그램 상위로 제가 보니까 오른쪽에 이렇게 제가 지금 순매수를 한 데를 쭉 찾아보려고 했더니 프로그램 순매수 시총 상위 뭐 10개 회사 중에는 그렇게 순매수를 한 데가 별로 없어요. 기아 정도, 현대차 정도 약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순매도다. 그게 외국인의 지금 수급에 그대로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코스닥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쪽도 이렇게 보면 시총 상위 6개사의 가운데 지금 프로그램 순매수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은 지금 파는 분위기로 장 초반에 임하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프로그램을 사는 데는 LG전자 33억 프로그램에 들어오네요. 3.3% 올라가고 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7억 프로그램 순 매수입니다. 그래서 5.0% 최근에 뭐 중동전 위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내렸다가 조금 이제 잦아지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4.9%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아 오늘 프로그램 순 매수입니다. 18억 0.6% 오르고 현대모비스 똑같이 18억 들어오면서 1.1%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에 현대바이오도 프로그램 순 매수를 받고 있네요. 35억 들어오면서 3.5% 올라가고 있고 흥구석이 아무래도 중동에서 조금 위기 국면이 좀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조금 나오니까 밀리네요. 1.9% 빅텍 전쟁 관련주입니다만 4.6% 오늘도 강합니다. 자, 순매수 상 순매도 상위로 가겠습니다. 오늘 순매도 상위는 SK 하이닉스입니다. 155억 이렇게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HBM 관련해 가지고 SK 하이닉스 이름이 거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는 0.3%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149억 프로그램 순매도 1.8% 삼성전자 125억 순매도입니다. 그럼에도 0.3% 이렇게 오르고 있고 자, 마지막으로 에코프로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프로그램 순매도 45억, 하나 마이크론 어제 좀 많이 올랐죠. 25억 순매도 이렇게 분위기가 잡히고 있습니다. 자, 장모님 오늘 장 초반에 보니까 말이죠.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시총 상위 쪽에 프로그램 순매도가 많이 나오고 외국인들은 지금 벌써 코스피에서 425억
5,000억 순매도, 코스닥에서 567억 순매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장 초반에 지금 10분 정도 흐르고 있는데 1,000억을 벌써 팔았습니다. 네, 사실 시장이 오늘 보면은 외국인 팔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눈치를 많이 본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앞에 굉장히 다시 하락하면서 너무 사실 주식 투자하신 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텐데 하락으로 시작을 했다가 오후에 반등 굉장히 빠르게 했죠. 장중 변동폭이 코스피가 2%가 넘었고 코스닥이 4%가 넘었습니다. 굉장히 크게 변동을 했죠. 물론 이제 국내 증시에 미수, 신용매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으면서 뭐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반대매매 뭐 가장 많이 나온 날이었죠. 이런 모습들이 있으면서 수급적인 요인이 국내 증시에만 좀 더 안 좋게 작용을 하는 사실은 누가 보면 우리나라 내에서 전쟁이 난 줄 알 정도로 국내 증시만 좀 더 많이 폭탄을 많이 맞은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가 어제 오후장에 상당히 좀 빠르게 회복을 했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는 사실 진작 저가 매수가 좀 나왔습니다. 반발 매수가 좀 들어왔었는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 반발 매수 들어와야 되는 타이밍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수급 이슈가 터지면서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어제 그제 그리고 어제 오전까지 이런 수급적인 요인들이 나오면서 하락이 좀 더 심화가 됐었고 오후장에 회복을 했는데 오늘은 수급적인 요인은 그런 어제 오후에 회복을 한 부분 보면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한 해결이 된 게 예상이 되죠. 그런데 수급적인 요인 말고 어제 오른 다음에 그럼 그 다음에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다음에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사실 이 판단이 잘 안 서는 게 개인들도 그렇지만 외국인 기관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아직 남아있고요. 11월 FOMC도 남아있고 금리 여전히 높은 상태고요. 오늘 환율도 사실은 조금 떨어질 줄 알았는데 여기 환율 떨어져서 오늘 환율도 1원 40전, 1원 50전 지금 올라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게 시장에서 좀 많이 보여진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사실 어제 오후 반등이 일어나기 전에 시장의 우려를 많이 했었던 2차전지 쪽으로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그래서 조금 걱정이 있었던 2차전지는 조금 더 팔고 그런데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자. 이런 모습들이 시장이 오늘 좀 펼쳐지는 이런 모습이 오늘 시장 펼쳐지는 이유가 눈치를 많이 보는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제 중심 역할을 좀 해야 될 텐데 좀 기대를 해보고요. 자, 오늘 SK하이닉스 0.3% 오르고 있는 가운데 한미반도체 4% 왔다 갔다 하고 있고 HPSP 4.8% 이렇게 오르고 있단 말이죠. 아무래도 이제 AI 메모리 그쪽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뉴스가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보면은 엔비디아에서 ARM과 이제 PC칩을 공동으로 개발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애플에서는 이제 휴대폰에 AI, 그러니까 그쪽을 좀 더 넣어보겠다 이런 얘기들도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이쪽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사실 반도체 쪽에 대한 시각, 반도체 장비, AI, 뭐 HBM3 요즘에 얘기 많이 나오죠. 이쪽에 대한 시각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우선 산업을 먼저 본다라면 반도체 자체는 지금 3분기 실적이 삼성전자 잠정 실적 좋게 나오면서 3분기 이제는 걱정했던 부분 상당 부분 해소됐고요. 4분기에 삼성전자 흑자 전환하죠. 그리고 이 HBM3, 사실 SK하이닉스에서 HBM3라는 SK하이닉스 기사에서 먼저 대부분 투자자들 접하셨을 텐데 그 다음에는 삼성전자가 HBM3 4분기부터 엔비디아에 본격적으로 공급한다. 엔비디아가 근데 AI 쪽으로 확대를 하겠다. 그러면 연결되죠. 엔비디아 AI 확대하면 HBM3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HBM3로 인해서 DRAM 쪽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연히 좋아질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이 4분기에 흑자 전환한다. 그런데 산업이 앞쪽에서의 새로 못 보던 HBM3라는 게 등장을 해서 이게 좀 더 잘 팔린다. 이런 부분들 투심에 긍정적이고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들은 사실은 한타임 늦게 올라가야 되는 게 이전에는 원래 그런 흐름들이었는데 최근에는 같이 올라가는 부분들 실적이 조금 한 분기 정도 늦게 반등을 하더라도 투심 자체는 같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수급적인 부분들 본다라면은 전기전자 쪽이 국내에서는 전기전자를 내려놓을 수가 없죠. 시가총액이 압도적으로 전기전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전기전자 내에서 2차전지 반도체 그리고 그 외에 전기전자 이 세 가지를 놓고 보면은 2차전지와 반도체가 양대산맥인데 2차전지 지금 사기가
부담스럽죠. 그런데 2차전지 안 사면 그럼 뭐 살 것이냐. 반도체가 손이 훨씬 쉽게 나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2차전지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의 반사 이익까지 수급적으로 이익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오늘 지금 방산 쪽 보니까 말이죠. 방산 쪽에 장초반부터 상당히 강한 주식들이 지금 눈에 띄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3.9%, LIG 넥스원이 3%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얘기가 좀 진행되는지 어떻게든지 좀 잦아지는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방산주가 오르고 있단 말이죠.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UAE한테도 그렇고 사우디한테도 그렇고 천궁 같은 미사일을 지금 수출 기대감이 있어서 그동안 좋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말이죠. 주가는 뭐 그렇게 상당히 강하지는 안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장 강세 이거 어떻게 좀 풀이해 볼까요? 네, 방산주의 패러다임이 사실 작년부터 조금씩 바뀌는 모습이 있었죠. 방산주 그러면 그동안 작년 그 전에 한 10년 동안은 뭐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다, 어디에서 전쟁이 터졌다 이랬을 때 테마주 성격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 강했고, 그런데 실제로 실적을 보면 실적은 좀 안정적인 이런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미사일을 수출을 하기 시작을 했죠. 국내에서만 소비되던 미사일 그리고 뭐 다른 무기들 이런 부분들이 수출이 되면서 수출에 대한 플러스 알파의 추가적인 모멘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많이 눈을 돌려서 그럼 진짜 해외에서 실적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업체들에 대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들, 뭐 대표적으로 뭐 LIG 넥스원이라든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에 대한 주가가 좀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사우디입니다. 한국과 사우디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방산주들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이 한국, 사우디 쪽에 있어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들이 있는데 사실은 가장 먼저는 인프라였죠. 인프라 때문에 현대건설 주가가 상당히 많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해외 건설, 해외 플랜트 사업을 하고 있는 이 기업들의 주가가 먼저 움직였는데 그 투자, 이 해외의 그런 인프라 다음에 나오는 게 에너지와 국방입니다. 이 방산 쪽, 에너지와 방산 쪽이기 때문에 이 방산에 대한 기대감은 한국과 사우디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오늘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바로 자산운유 윤정식 상무님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실시간 개장 특징 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하실 분은 스탁솔루션 이슬희 전문가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실시간으로 상한가 진입한 종목이 두 개가 보입니다. AD 칩스와 AD 시스템, 그리고 계속해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 역시도 눈에 보이는데요. 대유에이텍 16%, YTN 계속해서 16% 이상 급등하면서 오늘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우듬지팜 21%, 솔트웨어 18%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한가 간 두 종목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어떤 거요? 아, 지금 AD 칩스와 AD 시스템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상한가 진입했습니다. 지금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우선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AD 칩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뭐 환기 종목으로도 지정이 됐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과대 낙폭이 되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바닥권에서 조금 단기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테마도 어떤 부분들이 중요하겠지만은 실적 부분을 반드시 좀 체크를 해야 될 것으로 네,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AD 칩스 같은 경우엔 최근에 뭐 이렇게 실적이 좋다, 성장성이 좋다 이렇게 보기는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 조금 이슈가 부족한 이런 이제 테마주들의 급등은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두 가지 종목,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테마 역시 살펴봐야겠지만 실적 위주로 조금 더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실시간 개장 특징주 탑5 코스피,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실시간 개장 특징주 탑5 코스피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1위부터 5위까지 1위는 소카.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었죠. 지금은 16%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2위는 메리츠 금융지주. 김용범 부회장이 자사주 15억 원치를 매입했다라는 소식 전해왔습니다. 3위는 태경 BK. 주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중국 수출 통제 흑연 관련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4위는 현대모비스. 일본 최대 모빌리티쇼에 참가해 현지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수주에 나선다는 소식인데요. 내일 일본 도쿄에서 쇼가 열립니다. 5위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3분기 실적 기대치 부합했습니다. 신사업 역시도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1위부터 5위까지 1위는 유진기업 YTN을 품에 안았습니다. 주가 지금 20% 넘게 어제도 강세를 보였고 오늘도 11% 넘게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위는 우듬지팜. 우리 정부가 중동 간 교류 확대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카타르가 스마트팜 판로 확대에 나서면서 우듬지팜 등 관련주가 수혜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3위는 데이터 솔루션, 4위는 질환지교 시큐리티, 5위는 모아데이터, 데이터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실시간 개장 특징주 탑5 코스피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 1.38%,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1.78% 하락하고 있고요. 메리츠 금융지주가 3%, 소카가 14%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태경 BK 2% 상승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는 어떤 종목을 조금 더 봐야 될까요? 우선은 지금 시장에서 이런 보험이나 금융주들은 좀 계속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워낙에 최근에 이제 또 금융주들이 많이 올랐었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금융주의 가장 큰 메리트는 이제 고배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또 이제 겨울로 갈수록 이제 배당주들의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뭐 메리츠 금융지주도 단기적으로 좀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워낙에 지금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좀 중요한 시즌이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들 그리고 중형주들 위주로 좀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도 되게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고금리 시대가 계속해서 좀 장기화가 된다면은 사실 올라갈 수 있는 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갈수록 연말로 갈수록 이런 배당주들 위주로 수급이 좀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단기 실적은 조금 부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3분기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 뭐 순이익 부분이나 영업이익 부분에서 조금 감소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채권 금리가 많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좀 안 좋아졌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IB 부분에서 조금 순이익이 많이 감소를 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전체적인 좀 실적을 보시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올해 전체적인 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좀 보게 되면은 결국엔 전년 대비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또 실적을 기록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번 3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단기적으로 좀 부진하다고 해서 뭐 과도하게 좀 우려할 만한 상황은 좀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현재 뭐 배당 관점에서 봤을 때 배당 수익률이 한 4%대 정도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사실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에서도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좀 나쁘지 않다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우선 지금 이제 조정 이후에 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만큼 이제 전고점 부근까지 좀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현재가에서도 저는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감안해 본다면 좀 분할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이나 59,000 원대까지 좀 보셔도 좋겠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개장 특징주 메리츠 금융지주 살펴봤습니다. 보험 금융주 계속해서 살펴봐야죠. 이 겨울로 갈수록 배당주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고금리 시대에 장기화된다면 이 시간이 갈수록 배당주 위주로 수급 역시도 몰릴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메리츠 금융지주 단기 실적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전년 대비해서 상승했다라는 점 지금 시기에도 나쁘지 않은 진입 관점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4% 넘게 상승하면서 51,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지금 진입하셔도 나쁘지는 않지만 분할 매수 관점에서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점 목표가는 59,000원까지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도 살펴봐야죠.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유진기업 12% 급등, 우듬지팜 21% 급등, 모아데이터 솔루션 그리고 질환지교 시큐리티 전반적으로 좀 크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는 어떤 종목을 좀 더 볼까요? 네, 데이터 솔루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어제부터 이런 이제 보안 관련주들 그리고 클라우드 관련주들의 좀 급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뭐 비슷한 업종으로 포시에스라든지 나무기술도 이제 급등이 나왔었고요. 또 이제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오늘도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데이터 솔루션 역시도 이런 이제 뭐 AI 관련해서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보안주에 대한 어떤 중요성은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테마나 재료 자체는 저는 굉장히 좀 좋다 네, 이렇게 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어쨌든 지금 클라우드를 이제 전환을 하겠다 이런 말들도 있는 만큼 계속해서 조금 이슈화될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중요한 거는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온다면 추가적으로 이제 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단기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네,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실적이 좋았던 편인데 올해는 조금 영업이익이 또 이제 적자 전환을 하게 된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 보안주들 같은 경우에 재료 자체는 저는 좀 상당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테마가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최근에 보면 또 AI 쪽이라든지 이런 로봇주들의 흐름이 또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결국에 이런 4차 산업이 네, 발전할수록 인프라 그리고 클라우드 쪽에 대한 어떤 중요성도 부각이 계속해서 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가격대가 좀 고점이 아니라는 점에서 좀 단기 관점에서 한번 좀 접근해 볼 만한 위치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에 최근에 또 이제 어제죠. 최저점을 또 이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사실 손절가는 전저점을 깬다면은 네, 이쪽 4,800원대 라인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조금 단기적 관점에서 한 7,000원대까지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개장 특징 주까지 살펴봤습니다. 데이터 솔루션, 이 보안 클라우드 관련 주 어제장에서 급등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마나 재료 자체도 좋고 보안주 자체도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슈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단기 관점에서 보시면 지금 영업이익이 데이터 솔루션 적자 전환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다시 빠질 수 있다는 점. 하지만 좀 참고하시면서 계속해서 살펴보면 나쁘지 않을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 솔루션, 지금 7% 넘게 급등하면서 5,430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손절가는 4,800원으로 제시를 해봤고요. 7,000원 단기 목표가로 설정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코너로 준비해 볼게요. 네, 따라가 말아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 따라가야 할지 혹은 말아야 할지 종목 옥석 가리기 하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따라가 말아 종목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따라가 말아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해당 종목 따라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지금 어느 정도는 좀 조정을 많이 받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좀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뭐 그런 자리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오늘 또 실적 발표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조금 수급에 대한 변동이 좀 강할 것으로 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3분기 실적이 지금 예상치로 봤을 때는 전년 동기 대비 훨씬 또 상회를 할 것으로 네,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존에 이제 증권가에서 영업이익을 한 이제 6,900억 정도로 네, 추정 했었는데 7천억 이상 대까지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전년 동기 대비 한 40% 가량에 좀 상회하는 이런 수치가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엘젠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이제 업종 내에서도 네, 최선호주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지금 최근에 이제 전기차 판매가 조금씩 좀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한 우려감들이 사실 전체적으로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하락 흐름으로 계속해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소재 쪽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런 실적이 좀 안 좋을 것으로 네,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SK온 쪽도
또 지금 현재 포드 쪽에서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2차 전지 쪽에서 이 배터리 쪽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선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를 보신다면은 그 안에서도 좀 옥석 가리기를 잘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그 IRA, 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한 어떤 또 수혜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이번 분기만 하더라도 한 2,150억 원 정도의 또 세액 공제를 네, 좀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이제 동세의 어떤 수익성으로 네, 연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 지금의 어떤 2차 전지 쪽은 결국에 이제 IRA의 수혜를 받을 수 있냐 없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엘젠솔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계속해서 좀 늘려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공장도 계속해서 좀 증설을 네,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런 감축 법안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좀 가져와 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제 그 국내 기업들의 어떤 배터리 그 출하량 추이를 좀 보게 되면은 사실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그리고 이제 도요타와 또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규모가 한 30억 원 정도 된다. 30조 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좀 장기적으로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좀 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사실 그리고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배터리 자회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엘젠솔과 이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떠한 품질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 좀 인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단발성이 아닌 어떤 연속적 장기적인 형태가 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저가에서 담아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사실 조금 시장의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정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조금 저렴할 때 모아가시기 좀 좋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고요. 현재가 43만 5천 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43만 8,500 원 이하대에서는 이 종목 역시도 좀 분할로 담아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조금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한 55만 원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따라가 마라 종목 LG 에너지 솔루션 충분히 반등 노릴 수 있다. 따라가자라는 의견 받아봤습니다. 오늘 수급에 대한 변동성이 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적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최근 2차 전지 쪽에서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배터리 쪽에서 최선호주로 선방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여부 역시도 함께 체크해보시면서 들어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가에서 모아갈 수 있는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3% 넘게 떨어지면서 43만 5천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44만 8,500 이하에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55만 원, 손절가는 40만 원 이하대로 내려가면 청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따라가 마라 종목도 살펴봐야죠.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두 번째 따라가 마라 종목입니다. HD 현대 인프라코 해당 종목 따라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 종목도 오늘 이제 조금 실적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사실 건설기계 쪽 또 이제 실적이 또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지금 예상치가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지금 예상치가 1,100억 원 정도로 보이고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한 42% 정도 가량 좀 증가를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저 건설기계 쪽은 지금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어떤 그런 추가 상승의 여력은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워낙에 이제 상반기 때도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지만 지금 이제 조정을 좀 크게 받는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동종업계랑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이 매출액 증가율은 사실상 그 두산밥캣이 가장 높은 편이지만 어떠한 그런 순이익 부분이나 매출액 대비 이런 영업이익률을 비교를 했을 때는 이 HD 현대인프라코어가 이제 가장 높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어떠한 메리트로 좀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어떠한 그런 이슈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 쪽에서 현재 주택 쪽에 굉장히 많은 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 경기가 좀 괜찮을 것으로 앞으로 네,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연히 이제 건설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은 이 건설 기계에 대한 어떤 수요도 네,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제 니켈 생산량이 좀 늘어나면서 이런 이제 굴착기 수요도 네,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북미 시장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이제 중국 시장에서의 건설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이 중국 시장에서는 조금 부진했던 편입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중동 쪽으로 이제 매출을 크게 좀 확대를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방어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건설 쪽도 지금 네옴시티랑 관련해서 엮어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에 이제 인프라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추가적인 어떤 그런 테마에 대한 부분들도 좀 받아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발주액 규모도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모로 지금 하반기부터 기대해볼 수 있는 요소가 상반기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관점에서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조금 눌리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내려왔을 때 8,870원 이하대에서 이 종목 역시도 분할로 좀 담아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이제 전 고점 부근이 한 12,000원대까지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따라가봐라 종목 역시 따라가자라는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HD 현대 인프라코어 건설 기계 쪽 실적이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죠. 오늘 실적 발표할 예정인데요. 컨센 부합할 것으로 실적 호조 기대감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노후주택 쪽에서 투자가 과감하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건설 기계에 대한 수요 역시도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북미 시장도 중요하지만 최근 중국 시장 쪽에서 건설 쪽이 부진했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합니다. 다만 중동 쪽에서 매출 기대해서 네옴시티로 방어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가지고 있습니다. 자, 1.35% 하락하면서 8,750선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8,870원 이하대에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7,000원 이하에서 잡아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따라가봐라 종목도 확인해봐야죠.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마지막 따라가봐라 종목입니다. 덕산 테코피아 해당 종목은 따라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네, 덕산테코피아 역시도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은 편이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좀 급등이 나왔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황은 나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좀 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아직까지도 이제 추가 상승 여력은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반도체 소재와 그리고 OLED 소재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업황이나 OLED 업황이 좋아져야지만 이 종목 역시도 비례하면서 좀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쪽을 보게 되면 특히나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봤을 때도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낸드 쪽에서 3분기부터 이제 어느 정도 계속해서 좀 회복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엔비디아 쪽도 지금 계속해서 흐름이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이런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좋아지게 되면은 그 밑에 있는 소재라든지 부품, 장비 기업들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동사 같은 경우에 이제 OLED 업황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OLED가 지금 장기적으로 굉장히 좀 안 좋았던 상황인데 내년부터는 이제 또 업황 회복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OLED 관련 기업들의 내년 이익 목표치가 계속해서 좀 상향이 되고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이제 OLED 쪽도 이제 TV 출하량이 매년 한 10%가량 또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또 소재 기업들도 업황이 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실적이 좀 안 좋은 편인데 사실상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전년 동기랑 비교했을 때 영업이익이나 수익성이 약간은 좀 부진한 편입니다. 다만 단기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결국에 지금 재무 쪽을 좀 보게 되니까 건전성 자체는 굉장히 좀 양호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보율이 현재 2018년도에 720% 정도에서 현재 한 1,800대까지 올라왔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유보율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자금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실적 부진은 어떠한 그런 크게 좀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덕산테코피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매출이 좋았던 데가 이제 바로 2021년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업황이 이제 안 좋아졌다가 회복을 했다.
했던 그런 시기였었죠. 지금 역시도 저는 좀 비슷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 역시도 지금 바닥권에서 좀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충분히 좀 주목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네,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뭐 지금가에서도 나쁘진 않지만은 매수가가 어제 종가 19,600원 이하대로 내려온다면 그때 조금 담아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조금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전고점 부근인 네, 25,000원대까지 네,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따라가 마라 종목까지 들어봤습니다. 덕산 테코피아 따라가자라는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반도체 소재와 OLED 소재 쪽 매출이 높기 때문에 이 업황 회복에 따라서 매출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다만 반도체 쪽은 3분기부터 업황 회복의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내년부터 OLED 쪽에서도 업황 회복 기대감 계속해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 건전성에 대한 안도감과 함께 외국인 수급 역시도 들어오고 있어서 덕산 테코피아 충분히 따라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1.48% 상승하면서 19,890선에서 오가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19,600원 이하로 내려온다라면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25,000원, 손절가는 15,000원 이하로 잡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솔루션 이슬희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국내 증시 혼조세를 보여주면서 등락 거듭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 그리고 기관의 매도세 계속해서 좀 아쉬운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0.15% 하락, 코스닥은 0.22% 하락하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나 홀로 지수 방어하고 있습니다. 개장 전 지금 사야 할 두 가지 종목 SM과 영원무역 찾아봤고요. 마지막 따라가 말할 시간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HD 현대 인프라코어, 덕산 테코피아 모두 따라가자라는 의견 받아봤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될 수 있는 내용과 함께 다양한 인사이트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